상당히 밝고 활기찬 극단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 스타일답게 좀 밝고 신나게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오신 거죠? 연출님 오셨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한 명씩 다 제가 질문을 해보고 끝난 다음에 기자님들의 질문도 따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준호 연출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작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미 사회자분께서 하셨는데 작품은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황당하게 노래방 가서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소통의 부재에 빠져있는 많은 인물들이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이상한 그 상황들만 모아가지고 에피소드로 엮어놓은 공연입니다. 네. 거리감에 대해서 연출해보고 싶다라는 어릴 때 들었던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6년 만에 대학로 무대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 역에 친구들이 나오는 버전이 있었고 그리고 엄마인 그 여자친구의 엄마인 보경 역에 그 친구분들이 나오는 씬을 넣은 버전이 있었는데 이번 버전은 그 두 가지가 다 합쳐진 좀 망라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신을 더 늘리고 보여주고 싶은 거 다 보여주자 하는 마음으로 달라지게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배우분들께 질문을 할 텐데요. 본인 스스로 노잼이라고 생각하시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딱 끄면은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차피 여러분이 길게 얘기를 해도 다 기사에 나가지 않습니다. 재밌게 간략하게 포인트 딱딱 잡아서 대답해 주시고 저희가 뭐 누구 역할 맡든 누구입니다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질문을 받으신 분이 질문 받았을 때 아버지 역을 맡은 진성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대답을 하시면 네, 기자님들이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 간다의 자랑 참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공연을 함께 했는데 이제는 범죄도시 그리고 극한직업으로 알려진 천만 배우 진성규 배우님의 인터뷰 먼저 제가 어쨌든 성규 오빠 인터뷰를 하니까 제가 연애가 준 게 MC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진성규 배우님, 이 2008년부터 정말 아버지 역할, 노래방 주인, 이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에 뭐 시조세다, 산 증인이다, 레전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타가 되고 난 후에 또다시 이 작품에 임하게 되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진성규입니다. 저는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에서 아버지 역할을 맡았고요. 이 자리에서 스타란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질문이 뭐였죠? 이제 스타가 되고 난 후에 스타가 된 적은 없고요. 저는 아니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는 사람이 됐고 사실은 그거 말고는 저는 크게 변한 건 없고 같이 이렇게 공연 다시 2008년도 후 전에 부터 한번 했었고 두 번 했었지만 다시 한번 또 하고 싶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놀고 연기 얘기하고 싶어서 저는 네, 하게 됐습니다. 별 달라진 건 없어요. 네. 네. 그럼 그 옆에 또 다른 간다의 스타 우리 영화배우 김민재 배우님 아니 그렇게 쑥스러워할 거면 왜 그렇게 하얀 신발을 신고 오셨어요? 자체가 스타의 상징이에요. 급하게 어제 회사에 6개월 왔는데 저렇게 꾸미고 오시면 처음 봤거든요. 미스터? 거기 입으신 분이 살짝 빌려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저랑 찐따우름 마셔놓고 저렇게 혼자 멋있게 하고 오셨으면 왜 이렇게 입을 생각은 없었어요. 요즘 정말 불안간 CF 뭐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짬을 내어서 또 운호의 네. 또 아버지 역할을 다시 네. 맡게 되셨는지 그 영화와 또 드라마와 연극에 네. 가진 다른 매력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일단은 뭐 간단한 가족이죠. 처음 제가 그 민준호 형님 이제 또 진성규 형님 밑에서 굉장히 사회성도 배우고 굉장히 인간이 되어가는 어떤 과정들을 여기서 많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요즘에 그 가정이 생겼잖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받고 그러면 항상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형님들한테 잘하라고. 정말 운 좋게 그런 안 좋은 상황과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간단한 그런 전제죠. 영화배우 김민재, 네. 간단한 가족 이렇게 네, 기사가 뜰 것 같네요. 네, 그럼 옆에 차영학 배우에게 마이크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스타 형님들과 함께 같은 역할을 맡게 됐어요. 어떻게 그 마음의 부담감은 없었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민재 역할을 맡은 배우 차영학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부담감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초반에 연출님께서 제안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 프로듀서분께서 제안하셨을 때 조금은 하기 힘들 것 같다, 좀 조금은 두렵다라고 실제로 얘기도 했었고 근데 또 우리 스타 형님 두 분과 함께 한다면 또 많은 걸 배우고 또 배우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짜 고심 끝에 그래도 한번 우리 형들하고 같이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싶다 해서 이 공연을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지연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미혼이시잖아요. 근데 아이 둘을 키우며 또 재혼을 망설이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역할을 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아직 결혼을 못 해가지고 안 하신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사실 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저희 작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래서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이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40대 한 중후반에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부터 이제 계속 착안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하다 보니 아줌마가 돼가 굉장히 예. 네. 너무 오늘 샵 선택 탁월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그 옆에 같은 역을 맡은 정연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경 역을 맡은 배우 정연입니다. 네.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에 이 작품이 가진 매력 무엇일까요? 저희 작품은 너무하다 싶을 만큼의 극사실주의의 연극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친근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라마를 보듯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는 게 강점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 카페에 앉아있으면 그 옆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기회처럼 정말 재밌고 즉흥적이고 뭔가 생동감이 넘치는 씬들이 에피소드로 이어져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부담감 없이 오셔서 보시면 정말 좋을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저희도 사실 연습실에서 연습을 보면서 다른 배우들이 다른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막 울고 막 놀래고 매일 봐도 매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관객분들은 처음 보시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오의식 배우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호의 대본을 읽으면서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점이 있나요?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대본은 근데 제가 뭐 민준호 연출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굉장히 되게 흥미로운 대본인 것 같아요. 그걸 일단은 그 나와 할아버지라는 작품의 대사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정말 글자나 대사가 아닌 정말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 대본에 적혀져 있는 느낌이라는 거를 되게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가 그런 민준호 연출이자 작가님의 그런 색깔이 묻어져 있는 되게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그 사람들의
일반적이지 않은, 1차원적이지 않은 되게 2중, 3중적인 심리들이 되게 재밌게 담겨 있어서 배우로서 읽을 때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연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도 많이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물론 연기할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해냈을 때 또 배우로서 되게 좋은 연기를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희준 역의 오이식 배우였습니다. 우리 오이식 배우들이 좀 매체 연기를 많이 하면서 인터뷰 상당히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역할을 맡은 우리 윤석현 배우님은 이제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아들로서 나오고 네. 또 한 번은 남자친구로서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네. 이 역할이 다른데 네. 두 역할의 어떤 매력, 각각의 매력 부탁드립니다. 희준 이제 아들과 아버지와 할 때의 그 아들은 사실 저희 아들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잘 이어나가지 못하는데 예, 그런 데서 어색하고 서먹함이 있어서 꺼주세요. 시원하게 아들 대사 한번 질러주세요. 응? 어머, 어머. 지금 소리 지르고 있잖아! 꺼주세요. 아 이게 굉장히 그 막 아들이 막 여자친구한테 쌓였던 울분을 길거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막 노래방에 가서 굉장히 격하게 막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 어떤 짠한 남자친구의 모습을 너무 리얼하게 연기해서 제가 원래 저런 애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너무 그 씬 꼭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박소진 배우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에 끌렸던 이유가 있나요?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보시다시피 너무 훌륭하고 좋은 선배님들과 동료 그리고 연출님과 함께할 기회가 생겨서 전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작업하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제가 걸스데이 소진 앞에서 춤을 추게 되는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소진 배우가 무대에서 춤을 출지 안 출지 공연장에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한수림 배우님. 네, 무슨 역할 맡은 누군지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정 역할을 맡은 한수림입니다. 네, 이 태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저희 팀의 막내예요. 이 막내로서 이 팀에서 가지는 부담감은 없는지 솔직히 얘기 좀 해주세요. 부담감은 없고 그냥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진부해서 네. 제가 이제 MC 생활도 한 15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진부한 대답을 드리면 저 사람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거든요. 자, 속만 나와라 뾰로롱. 네,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정말 연습실 와서 말 한마디 하기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청소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고 마지막에 청소 그 컵도 제가 다 정리하고 굉장히 고생하고 부담감으로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하진 힘들지만 열심히 연기하고 있으니까 꼭 와서 봐주세요. 그리고 선아 언니 특히 뾰로롱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저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셨죠? 한수림 배우님 정말 감사합니다. 멋진 인터뷰. 자, 네, 다음으로는 김아진 배우님. 네, 은혜와 유정 그러니까 1인 2역이에요. 각각 어떤 매력을 지닌 캐릭터인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은혜 유정 역을 맡은 김하진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은혜도 그렇고 유정이도 그렇고 어떤 친한 친구들 그룹 안에서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조금 책임지고 혹은 내가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매력이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네 눌렀어요? 네. 오케이. 네, 저는 김아진 배우와 같은 역할을 맡았는데요.
셀프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유정은 에피소드 씬에서 힘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인데요. 연기 비법이 있다면 뭐 타고난 거죠. 연기는 타고나는 거고요. 이제 노력으로 안 되고 이제 대학생 역할은 제가 대학생을 해봤으니까 그때 느낌을 살려서 하고 또 제가 아줌마 역할을 할 때는 또 제가 실제로 아줌마니까 또 그 역할을 아줌마를 할 때 우리 엄마를 떠올리면서 대학생을 할 때는 그 스무 살 때 저 마흔인데도 이렇게 귀여우니까 스무 살 때 더 귀엽겠죠. 그때를 되살려서 굉장히 비웃고 계시는데 그런 이제 타고난 연기 비법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걸스데이 소진영이 저를 가짜게 보고 있어요. 자, 다음에 유연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 배우님은 최근 민준호 연출님과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이제 뭐 민준호의 새로운 페르소나 아니냐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민준호 연출님이 가지는 매력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노래방에서 정연 유연 역할을 맡은 유연입니다. 민준호 연출님의 매력은 너무 무궁무진한데 우선 제가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하는 연출님이시고 일단 준호 연출님하고 작업을 할 때는 늘 좀 새롭고 어떤 이런 좀 모험적인 창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항상 즐겁고요. 그리고 준호 연출님하고 함께하는 작업들은 놀이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같이 얘기하고 또 움직임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놀이 같고 재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배우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호 연출님과의 작업이 저한테는 굉장히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준호는 힐링이다. 네. 네. 제가 만든 말로는 영화는 봉준호, 연극은 민준호. 준호, 준호!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만든 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우리, 네. 로라정.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같은 역할의 이지혜 배우님도 이제 저랑 같이 친구인데, 이제 마흔, 이제 올해 마흔이 됐는데, 21살! 대학교 1학년! 역할 맡고 있는데 거기에 마마무의 춤까지 추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지 굳이 그렇게 저의 나이까지 밝히실 이유가 있었나 싶고 아 친구니까 같이 가자 아 괜찮아요 네 저는 우선 이렇게 아줌마 역할과 그리고 20대 소녀의 역할을 캐스팅해 주신 우리 연극계 민준호 연출님께 감사드리며 사실 제 마음은 계속 20대, 솔직히 18살인데 그 춤을 추기에는 제 몸이 소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공진당을 먹으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똑같아요. 20살 때 봤을 때 나눠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노래방의 노래방 주인 역할 굉장히 중요해요.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했었죠. 노래방 주인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 임강성 배우님 먼저 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방 주인 역의 임강성입니다. 네, 각각의 에피소드를 보고 자신의 생각도 말하고 관객과의 소통도 하는데 이 역할을 연기하면서 목표가 있다면? 사실은 그 노래방 주인은 연기를 한다기보다 그냥 진짜 구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감을 계속 하게 되고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습실에서 계속 그 눈물이 나고 하는 이유도 진짜 리얼하게 너무나 이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 노래방 주인은 그냥 그 극을 구경하고 그 극을 같이 이렇게 관객분들과 공감해주고 네, 이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연습실이 훈훈해지는 네, 노래방 주인인 것 같은 제가 속마음이 나왔나요? 네 다음으로 우리 오인아 배우님 네. 이 노래방 주인은 극을 약간 끌고 나가는 힘이 있는 역할인데 이 역할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극을 끌고 나가는 힘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 때문이 아니라 노래방 주인이라는 역할이 관객 중에 한 명이 할 법한 생각과 궁금증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누군가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결론이나 관심들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
특별한 역할로서의 자의식보다는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생각과 관심이겠거니라는 시선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말씀 참 잘하시네요. 자,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 받기 전에 나 정말 이 얘기 내가 진짜 꼭 해야 된다! 뭐 하시는 얘기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기자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금 진행한 Q&A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저 한결의 남신 기자인데요. 그 연출님과 진성규 배우님에게 궁금한데, 연출님, 일단 제목이 너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굉장히 인상적인데, 또 어떻게 보면 살짝 좀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은 어떻게 지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야기 배경이 이제 노래방인데, 그 2008년 초연 때 그 노래방이 주는 문화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와 2020년의 노래방은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진성규 배우님은 사실 연극을 매년 한 편씩은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너무 바쁘면 한 해 정도는 이제 걸으셔도 될 이제 스타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극 무대에 계속 오르시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본인 극단에서 만드는 작품은 다 출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 공연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도 막 일정 마치고 집에 가서 다 쉬시는 것처럼 저도 촬영장이나 뭐 어떤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간다는 좀 집같이 한 번은 와야지 제가 좀 연기를 있는 걸 써먹는 게 아니라 또 발전할 수 있고 또 얘기하면서 좀 해소도 되고 그래서 좀 쉬는 것 같이 집에 가서 쉬는 것처럼 꼭 집에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기 오면 좀 편하기도 하고 또 지금의 부족한 것도 공유할 수 있고 그 친구들 보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 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공연은 사실은 어떤 공연을 제가 딱 집어서 그것만 하진 않고요. 제가 이제 간다 공연을 다 주로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나이가 15년이 지나고 나서 못하는 공연들이 생겼어요. 심폐기능이 좀 딸린 저희 초반에 만든 공연들이 몸을 너무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 공연 말고는 이제 최대한 심폐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을 정도 숨을 잘 쉴 수 있는 거는 언제든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심폐기능 딸리는 공연은 거울공주랑 뜨거운 여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출연 못하시겠답니다. 일단 이 제목은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썼던 작품이라 이 작품이 그때 이제 연애가 잘 안 되고 막 뭐랄까요 그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억화심정 막 이런 것들이 많은 시기에 20대 후반에 되게 그런 때는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될까 누가 뭐 그렇다고 해본 적은 없지만 상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래도 커피숍에서 소리치는 사람이 쳐다보잖아 아 그런 곳이 어딜까 하다가 노래방이라는 곳이 생각이 나면서 이 이유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노래방에 와서 이렇게 얘기만 하는 그런 황당한 공연을 만들면 재미있겠다가 겹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별도 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너무 옛날 일이라서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방에 오는 사연들이 놀러도 오고 어떻게도 오지만 결국은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거나 싸우거나 울거나 뭐 여러 가지 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원래 이루고자 하는 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노래방에 놀러 와서 노래 불러야 되는데 이루고자 하는 거를 갖다가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아이러니하게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아들의 첫 대사죠.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우리 작품에 담는 제목이 아닐까 해서 내 아들의 대사를 인용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지나면 이제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지금 이 선택한 이유 자체가 노래방 문화라기보다 아까 그 얘기 드린 맘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이거 말이 좀 웃기네요. 맘 편히라는 거랑 좀 다른데 하여간 여기서만 얘기할 법한 상황들을 만들어 놨던 것이어서 조금은 넘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코인 노래방을 많이 간다고 해서 이제 안에 들어와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근데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 공간을 사용한 이유가 다른 의미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화강신문사의 조성희 기자입니다. 김민재 의원님과 연출인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김민재 의원님께는 진성규 배우 이전에 김민재 배우가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을 해주셨고 또 계속 말해도 될까요? 네, 네. 말씀. 네. 또 여러 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신 배우신데. 그리고 또 간단한 식구들과 함께 다시 또 연극 무대에 오르시는 것도 나름대로의 또 소감이랄까 또 뭔가 좋은 분위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운을 준다고 할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고요. 연출님께는 사실 이 간단한 식구들 보면 정말 다 기대를 하게끔 하는 배우님들이시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이 배우들과 함께 이 무대를 꾸며가면서 뭔가 또 다른 그 시너지를 많이 이끌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갖고 있는 개성들을 어떻게 하면 한 무대에 다 녹여내실 수 있을지 지금 봐도 되게 많은 배우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이제 거의 15년 이상 된 친구들과 이제 처음 만난 친구들과의 느낌은 굉장히 다르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 오래된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작업할 때의 방식도 과거에 제가 했던 대로 하기엔 또 달라진 또 배우들이고 좋은 시너지는 당연히 있죠. 왜냐면 믿고 이 친구들의 몸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뭐 삶의 흔적들? 그러니까 남들이 밖에 일반 분들이 얘기하던 연기력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친구들이 살아낸 흔적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죠. 심지어 작품의 대사를 바꾸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합의해 가면서 같이 얘기해 나가는 그 대본 안에 담을 수 없는 이 친구들의 멋진 그 생각들이나 그런 몸의 흔적들을 참 사랑해요. 그리고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참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여러분을 알아야 제가 좀 더 잘 보필할 수 있는데 길게 보시면은 알게 될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뭐 여러분들의 연기력을 신장시키고 뭐 이런 거에 목표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그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솔직해주고 저도 또 그걸 솔직히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말씀하신 시너지에 간다의 큰 성장의 기둥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켜봐주고 발견해주고 같이 그걸 키워나가고 하는 과정이 시너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일단 길어가지고 간단은 진성규 형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한테는 또 가족이고요. 처음 서울 상영하고 나서 이제 기댈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었을 때 사실 매일 써서 이제 처음 이제 제가 어려웠을 때 많이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제 친형보다도 사실 뭐 더 많이 챙겨주셨고 성경도 물론 마찬가지고 처음 시작했을 때 저한테는 거의 가족?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가족한테는 좀 기대지 못했던 상황들이 젊은 날이 좀 그런 길었는데 방황하고 근데 오히려 여기 와서 좀 더 건강하게 사회성도 배우고
네. 간단은 그랬어요, 저한테는. 좀 특별함이 있고, 그리고 좀 뭐랄까요. 항상 지금 영화나 뭐 다 하지만, 기자분들도, 님들도 계시지만, 뭔가 계약하고 나서 어떤 계약직 있고, 결과가 약간 우리가 뭔가 공동체적인 어떤 가족 느낌보다는 쓰여지고 버려지는 느낌들이 더 강하고, 뭐 약간, 그런데 여기 간다팀에 와서는 좀 그런 회복되는 것들도 있고, 또 서로 아까 유현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놀이라는 중심 안에서 다 같이 건강해지고, 또 뭔가 우리가 또 건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들, 목표들을 또 이렇게 뭐 장난스럽게 놀지만 또 안에 진중함들이 다 있으세요. 배우분들이 다, 연출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민준호 연출님이 또 작가님 좋으신 게 그 어떤 결과에 대한 강요를 별로 하지 않으세요. 항상 배우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테크닉적인 거나 이런 얘기보다도 저희가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누고 들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참 간다의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강요는 하지 않으시죠. 눈빛에 다 나타납니다. 예, 눈 모양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직사각형으로 바뀌면 이제 알아서 고쳐야 돼요. 다음으로 또 있으신가요,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코뉴스의 배석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세 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박서진 배우님은 지금 현재 스토브리그 드라마 촬영하시고 계시잖아요. 연극 무대랑 드라마 무대에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이식 배우님이랑 오이나 배우님은 두 분이 지금 또 전작품에 이어서 함께 하시는 작품이잖아요. 전작품에서는 그래서 오이식 배우님은 형제가 같이 하는 작품을 또 하게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소감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보고 싶고요. 오이나 배우님은 전작품에서는 연출을 또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은 또 배우로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 연출로서 보는 민준호 연출님은 어떠신지에 대한 것점이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드라마와 연극의 차이를 말할 정도의 배우가 되나 싶긴 한데, 그냥... 먼저 아무래도 카메라 앞과 그냥 직접적으로 관객을 만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극이 조금 더 자유롭게 느껴지는 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신경을 쓴다기보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해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하신가요? 아는데 일단 동생이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에 있어서는 아까 형들이 얘기했지만 간다라는 극단은 저한테도 이제 가족인데, 이 가족의 놀이터 같은 곳에 진짜 가족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진짜 행복한 일인 것 같고, 어릴 때부터 어쨌든 형제다 보니까 비슷한 지점도 많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길을 걷는데 그 제가 가고 있는 길에 같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 그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길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제 별로 이런 얘기 잘 안 나와가지고 좀 속상해. 그리고 이제 전작품을 하고 또 이번에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 이제 연출이자 작가였고 저는 배우로서 참여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저희 극단 작업도 그렇고 또 이제 오이나 연출이자 작가이자 배우가 또 이제 좋은 선배들 밑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런 이제 연출과 작가 배우라는 경계가 많이 없고 그냥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뭐 연출과 배우로서 만났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두 작품째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고, 또 이번에 두 번째 하면서 좋은 거는 이제 동생한테 코멘트를 안 받아서 좋은 거예요. 동생한테 디렉팅 받으면 기분이 묘하거든요. 네. 일단 형제가 같이 작업을 하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죠. 한 번 오면 둘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연출로서 일을 하고 작가로서 일을 하고 배우로서 일을 하든 그거는 그냥 제 일의 한 부분들일 뿐이어서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는 여기서 다른 배우분들하고 똑같은 배우일 뿐이고 제가 연출로서 민준호 연출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제가 경험상 어떤 연출로서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경험치가 저한테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처음에 제가 대학로 와서 일을 할 때 민준호 연출님의 조연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봤던 건 어떤 예술적인 지점들을 떠나서 같이 만들어가고 협업하고 있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을 대하는 존중하는 태도? 네, 그걸 제일 첫 번째로 보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막 깨달은 정도의 걸음마를 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디브의 박인하라고 합니다. 저는 정연 유연 배우님께 이 작품 제목이 보통 보기엔 좀 독특하기도 하고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묶여 있어서 그냥 관객분들이 보시면 어떤 작품이든지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연습실에서 배우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했는데 이 작품에서 특히 좀 공감되고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 상황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출님께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 간다에 대한 주목도가 계속 높아질 것 같은데 이 극단 뭐 새 단원 영입이라던가 평소에 이런 뭐 정기적인 모임이나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또 이제 10년 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연, 유연 역의 유연이 아니라 정연과 유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배역 이름을 이렇게 헷갈리게 멋있고 재밌게 만들어주신 연주님 감사합니다. 매번 헷갈려요. 정연 역 이러면 제가 일어나고 근데 저는 정연 역이 아니라 오경 역이거든요. 맞아요. 예, 저희 극단 내에 있는 배우들의 이름 본명을 배역으로 넣었어요. 그만큼 내 이야기라는 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할 법한 그리고 우리 내 친구가 경험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공감을 아주 잘할 법한 이야기들이어서 이제 배우들이 서로의 연기를 지켜보면서 울기도 하고 박장대소도 하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이제 소개드릴 법한 제가 공감하는 에피소드는 아무래도 제가 나오는 건데요. 어제 연습에 저희가 연습하다가 막 너도 나도 막 울어버렸어요. 근데 그 장면이 엄마와 딸 이야기 그리고 엄마의 아주 오래된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 장면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엄마도 여자다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면서 엄마의 이름을 잃고 누구의 엄마라고 불리는데 어느 순간 딸이 성장을 해서 이 엄마를 이름을 가진 한 여인으로 봤을 때 그때에 이제 같이 이미 성장한 딸이 나이가 들고 나를 열심히 키워준 엄마를 한 여인으로서 바라봤을 때 서로 여자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딱 드러나는데 저희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 그런 긴밀하고 친밀한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도 함께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때 느꼈어 라고 이제 탁 무릎을 칠 만한 그런 감정선들이 무대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노래방 연습을 하면서 사실 이 작품에 대한 건 저는 사실은 그 부족함인 것 같아요. 그 관계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이어가고 쌓아가다 보니까 생겨나는 부족함, 모자람, 표현에 대한 부족함.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 내 마음과 다르게 나오는 것들, 내 가치관에 뭐 그 상대방의 가치관에 이제 차이, 그러면서 부딪힘. 그러면서 또 그걸 만회하기 위한 또 부족함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연습하면서 저희 같이 하는 배우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그게 이제 매일 연습할 때마다 각 배역의 이제 배우들이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분명히 어제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재밌었다라고 느꼈는데 오늘 와서 또 연습을 했을 때 또 다른 배우가 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눈물이 난다거나 예상치 못한 웃음이 난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각 배역별로 각 배우별로 매력이 다 너무 다르고 표현하는 것들이 다 너무 달라요. 그게 저희 작품의 진짜 가장 큰 또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들 인터뷰 학원을 다녀오셨나. 어쩜 이렇게 답변들을 잘하세요. 이제 연출님만 조금 러닝타임 조금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출님? 어려운 질문이셨어갖고 근데 최대한 빨리 얘기하면은 일단 극단원이란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단원제라는 느낌이 원래 없어요, 반대에는. 그래서 그 단원제에 대한 저희의 의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없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그냥 연이 돼서 오디션을 한 적은 있어 그때 만나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 배우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옛날 때 이제 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10주년 하기 전에 헤어질 때 약속했던 것들인데 그 존경하는 이상호 선생님의 말이랑 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극단의 이름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가 즐겁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만 존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자부심 없습니다. 이걸 같이 하고 있을 땐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간단한 이름에는 사실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간다가 사업체가 돼가지고 무언가의 의무감을 느끼고 그 일로 힘들어진다면은 폐교해야죠. 이 지원을 그렇게 해갖고 이 친구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저도 우리 PD도 고생하고 저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지면은 없애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 굳이 뭐 사업체를 키우거나 이런 것보다 늘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그런 극단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강요가 없어요. 극단에서 너는 단원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없고 마음껏 가서 드라마를 찍어라 영화를 찍어라 그 연출님이 내 조카를 영어를 가르쳐서 돈을 벌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연출님 조카를 6년을 영어 가르쳐가지고 진짜하게 못했잖아요. 엄마 최후 영어는 네 엄마 부탁드립니다. 네, 연기하듯이 영어를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만 네, 틈새 공약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 질문 네, 한 개 더 받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마지막 질문. 네. 안녕하세요. 뉴스컬처 김진선입니다. 저도 민준호 연출님 이랑 진성규 교수님께 질문하겠는데요. 2020년에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이 작품을 관객들이 봐야 할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해야 되겠죠? 일단 정확히는 봐야 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저도 그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와서 봤는데 제가 다큐를 좋아하거든요. 다큐를 봐야 할 이유는 없죠. 근데 그거를 볼 때 영화보다 더 큰 깨달음과 감동을 얻어요. 영화는 꼭 이래야지.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상업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고 관객들을 더 많이 모셔야 된다면은 그렇게 좀 더 보여드려야 되는 의지가 강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다에서는 늘 저희가 조금 더 용기 있게 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만들자는 의지가 있어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다큐를 보듯이 생소함을 느끼고 동시에 그 순간 덕분에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공연을 보는 가치가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을 보는 이유들이 많이 정해져들 있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극단이었으면 해갖고 만들었던 게 첫 취지이기 때문에 간다는 다양한 공연을 만들자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서 진짜 생소함을 느끼기 위해 와달라 혹은 좀 색다른 공연을 보는 재미가 이런 것도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어려운 노력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뭐 저희가 진짜 어둡기도 하고 뭐 즐겁고 진짜 또 새롭고 그런 것들을 많이 그동안 15년 동안 많이 만들었었지만 저는 이제 무겁고 뭐 즐겁고 그런 것보다 이 공연장에 오시면 확실히 지금 느끼시는 이런 좀 따뜻한 열정, 놀이 그런 애들의 좀 행복한 모습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작품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좀 같이 느끼실 분들은 보러 와주시면 좋겠고 그럼 뭐 말 맞다나 굳이 뭐 시간이 안 되고 그러면 굳이 보러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도 많이 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공연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다시 보기가 되지만 공연은 다시 보기가 되지 않잖아요. 공연이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꼭 시간 내셔서 오신다면 어느 누가 보셔도 즐겁게 보실 거라고 네, 자부하는 공연입니다.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고요. 금일 진행된 제작 발표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토타임 진행하기 전에 배우님들 잠시 퇴장해 주시고요. 스태프분들 무대 정리 부탁드립니다. 빨리 신속하게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바로 포토타임 진행되니까.